안녕하세요. BDS의 부츠입니다. 오늘은 뱅크 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보드를 맞춰서 들어가는 뱅크 슈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한 농구 선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농구대 그 가운데 링 바로 위쪽엔 사각 부분을 맞추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보니까 사실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뱅크슛이라는 것은 백보드판을 맞춰서 링에 닿아서 들어가는 슛입니다. 물론 백보드를 닿는 순간에 클린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림을 한 번 더 맞춰서 꺾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크게는 뱅크슛의 장점은 0점 조절이 필요 없다는 거죠. 보통 클린슛은 이제 백보드를 맞추지 않은 모든 슛을 말할 건데 0점 조절을 해서 힘 조절을 통해서 정확한 거리로 슛을 넣어야 되는 반면 지금 보다시피 뱅크슛은 타점, 즉 공이 맞닿는 부분이 정확할 경우 어느 정도 슛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사각 림이 기준이 아니라 보다시피 그 림의 모서리, 양 끝 모서리 쪽을 공략해서 흐르도록 공이 들어가게 유도하는 건데요. 힘을 많이 주거나 혹은 적게 주어도 어느 정도 슛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농구라는 경기가 점수를 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클린슛이 굉장히 멋있고 깔끔하고 또 운동 능력이 좋아 보이는 것이는 반면 잘못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림도 못 맞추는 어처구니 없는 슛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초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농구 선수들조차도 뱅크슛을 많이 이용하는데 특별히 슈팅가드들 지금 움직임이 빨라서 큰 움직임을 통해서 슛동작으로 연결된 과정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뱅크슛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틸 포인트 즉 지점에 서서 뱅크슛을 연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좌우 각도를 좁혀가면서 넓혀가면서 슛을 쏘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왼쪽에서 각을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유투 쏘는 곳에서 근접한지 아니면 저쪽 3점 외곽 쪽으로 멀어지는지 윙쪽 끝쪽이죠 계속 조절하면서 한번 써봤고요. 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뱅크슛을 시도해봤는데 처음에는 오른쪽이 익숙한데 이제 나중엔 점점 왼쪽도 익숙해져서 사실 양쪽이 분간이 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슛을 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보는 슛 연습은 이제 스틸 포인트 제자리에 서서 각도를 조절하면서 뱅크슛을 연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서서 각도를 잡고 그 다음에 손목 스냅을 줘서 슛을 쏘는 거죠. 적정한 뱅크슛 비거리. 일단 뱅크슛의 비거리는 생각보단 짧습니다. 3점슛 라인 근처에서 뱅크슛을 쏘면은 훨씬 더 정확도는 떨어지고 또 백보드판에 맞는 반동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링까지 넣기가 오히려 더 까다로운 슛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다시피 그 자유투 라인 머리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장거리 또는 미들슛 미들슛이 맞겠죠? 자유투 라인보다 조금 더 멀리 곧 떨어진 거리에서 슛 쏘는 것이 가장 감이 좋더라고요. 뭐 제 생각은 그런데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손목 스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슛폼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뱅크슛은 네, 비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슛을 바로 캐치해서 바로 모션으로 슛 모션으로 들어가서 슛을 점프 슛을 쏘던지 할 때 유리한 슛인 건 분명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BDS 동네 농구 슈터 부추입니다. 감사합니다.